T1이 이겼어. 대황 근본 명문팀답게. 뭐 농담이고. 물론 이겨서 엄청 기쁘긴 한데. 물론 나도 이제 T1이 특히 페이커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으면 해. 아무도 페이커의 비비기는 기록이 3회 우승이 없었으면 해. 페이커가 지금 롤드컵 3회 우승이잖아? 준우승도 몇개 있긴 하지만. 근데 2회 우승이 몇명 나온 시점에서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넘사벽의 유일한 기록은 단순히 뭐 굉장히 롱런하고 있고 약간 롤의 e스포츠의 상징 같은 슈퍼스타기도 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데뷔 초창기에 보여줬던 빛나는 피지컬, 막 쓱싹 암살하고 다 찍어 누르고 다 때려잡고 류 죽이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플레이랑 운영, 게임을 읽는 눈 이런 거 자체가 페이커는 몇 년을 앞서 있었어. 이 게임을 제일 발전시킨 플레이를 제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페이커랑 마타야. 10년 전 페이커랑 10년 전 마타야.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 그래서 당연히 우승했으면 좋겠지. 근데 막 얘네 어깨에 다른 모든 LCK 팀들의 원념과 국내 모든 팬들의 응원 이런 거는 짊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큰 대회에서 한 게임 하는 것뿐이야, 그냥. 예,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회고 뭐 사실 리그 성적도 별로였다고 들었어. 5위였는데 선발전 뚫고 올라갔고 리그 성적 더 좋던 다른 팀들은 뭐다 떨어지고 심지어 오늘 지면은 4강에 다 중국 팀들이 올라가게 생겼어. 근데 이런 거는 다 외적인 요소거든. 그냥 꽝 붙어서 이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첫 게임은 그렇게 잘한 것 같아. 앞으로도 그래줬으면 좋겠어. 뭐, 용준이 형이 식당에서 상혁이 봤는데 말도 안 걸었다며. 역시 어른이야. 잘하신 거야. 그래야 돼. 다 같이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러지 말고, 게임에만 집중하도록 냅둬야 돼. 호들갑은 꾹 참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남은 게임이 없어졌을 때 몰아서 떨어야 돼. 어제 게임은 3대0 내용적으로도 좋았어. 다 보기에는 말할 게 너무 많아. 게임은 뭐 두어 시간 했는데 이거 뭐 2박 3일 말해도 모자라거든. 일단 요새 계속 말 나오는 뱀픽. 이것도 뭐 씨발 결과가 좋았으니까 뱀픽이 좋았다. 뭐 젠지 DK도 이렇게 하지 이러는데 걔네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게임을 줬도 못하는 데다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뱀픽 무쇠가 되는 거고 인게임 플레이한 선수 탓은 못하는 거야 애초에. 왜냐면은 선수 탓을 하면은 야 그래서 그님 티? 님 티어 어딤? 니가 초비만큼 잘함? 이거 들어오면 할말 없거든. 그러니까 뱀픽을 어쩌고 저쩌고 이 훈장제밖에 못하는 거고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많이 나오는 거안 고르고 많이 나오는 거밴안 하면은 연병 떠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라도 훈장질을 하면 좀 겜잘해 갖고 좀 뿌듯한가 봐. 근데 내가 말하잖아. 뱀픽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뱀픽 중간에 좀 맞추고 의도를 파악을 해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요 뱀픽만 딱 끝났을 때 어떻다 저렇다 말을 해야 돼. 이 팀의 의도는 뭐고 어떻고 얘네는 뭘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근데 나는 어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할줄 알아야지. 게임이 이겼으니까 뱀픽이 좋았다? 아니야. 뱀픽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면은 뱀픽이 끝난 시점에서 승패해야지. 사실 뱀픽은 조꿀이었는데 뭐 슈퍼 플레이나 상대 스로잉으로 인게임 플레이에서 차이를 벌려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 졌으니까 뱀픽이 나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뱀픽은 좋았는데 그냥 못해서 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일단 계속 말하지만 지금은 밸런스가 좋고 좋은 카드가 많아. 예전에는 100점짜리 카드가 두세 개 정도 있어서 그거 밴하고 80점짜리들로 게임을 했어. 근데 지금은 90점 넘는 게 20개가 넘어. 20개가 넘으니까 10개 밴하고 10개 가져가도 몇개 남는단 말이야. 암튼 어제 게임을 뱀픽부터 좀 보자. 뱀픽을 보려면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내가 말을 좀 해주고 싶어. 블루팀 캐틀 레나타 밴하고 좀 이따 럼블도 밴할 거거든. 일단 캐틀 레나타를 밴했어. 이건 뭐, 무슨 의도일까? 여기서부터 맞춰봐. 여기서부터 맞춰 나가야 돼. 그래야 뱀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일단 우리는 바텀에서 제일 센픽
주기 싫다는 거야. 바텀 라인전을 그래도 케이틀린이 견제하는 게 제일 세. 그리고 요새 대부분의 서폿이 이닛이 서폿이잖아. 정글이랑 탑이 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이닛이 열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애들인데, 요런 견제 서폿들, 뭐 알리스타나 라칸 같은 요런 애들 상대로 레나타가 굉장히 좋은 픽이야. 실제로 지표가 좋고, 얘는 일단 원거리라서 아직까지 대세인 몸 들어가는 이니시 서폿을 상대로 라인전이 워낙 유리해. 이 패시브를 이용한 원거리 견제도 되게 아프고, 약간 반쪽짜리지만 그랩 비슷한 것도 있고, 자잘한 아군 버프도 있고. 이 폭탄 목걸이는 그냥 덤이야, 덤. 성공하기 거의 힘들어. 궁도 약간 나미궁처럼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광란 파도라서, 광역 CC 장판이지. 지금 메타에서 딱 이제 돌진할 때 도움도 줄수 있고, 카운터도 칠수 있고, 라인전도 세고, 좀 그런 느낌이지. 스킬들이 좀 잡다한 원거리 챔이기 때문에 얘는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냥 작은 육각형, 죽도밥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금처럼 한 팀에 3명씩 앞으로 들어가는 메타고, 그 와중에 원딜의 중요성은 중요하고, 라인전도 중요하고, 이런 한타에서도 몸 들어가는 챔프들이 주류다? 이러면은 큰 육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텀에서 너무 센얘 말고 다른 거는 아무거나 가져가고 너네 아무거나 나와도 할 만하다. 이니시 서포트 할 거다. 그런 의도인 거야. 그리고 T1은 짜온거 같아. 딱 간략화를 해왔어. 지금 제일 대처하기 힘든 게몸 들어가는 메타에서 그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카운터 칠수 있는 자야. 실제로 지표가 되게 좋지. 그리고 들어가는 메타에서 니코가 벨트나 플래시 써서 만개 쓰고 본인 스킬 연계해서 만개 대박 터뜨리는 건 여러 번 나왔지. 이거는 실제로 대치 상황에서 대처가 너무 힘들어. 자야 니코 고정밴 하자. 특히 지금 이거 뭐 아마 LNG가 8강에서 롤도사가 너무 더 빨리 뽑아서 이게 진영 선택권을 가져간 건지 뭐 코인토스인지 모르겠는데 레드팀이잖아? 이제 T1이 세판다 레드팀으로 게임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뭐 블루팀이었을 때는 뭐 바뀌었을까 싶은데 T1이 블루스타트였으면 LNG도 자야 정도는 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암튼 T1은 자야 니코는 고정밴. 블루건 레드건 풀어주지 말고 그냥 변수를 차단하자. 쟤네가 밴하건 우리가 밴하건 일단 닫는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 거야. 암튼 지금 밴 카드 하나 남았어. 이러면 뭐가 남아? 어차피 뭐가 왜 좋은지 다들 모르고 그냥 메타픽 안 하면 개거품 보는 거니까 일단 메타픽을 떠올려 보면은 탑에서는 럼블을 끊는 게 나왔는데 럼블, 흑인, 악어, 잭스, 아트록스. 미드는 니코 끊었으니까 오리아나, 아지르, 신드라. 거기다가 약간 번외로 뭐 사일러스나 초비간, 뭐 아칼리 뭐이 정도 깜짝 등장할 수 있겠지. 정글은 올 오픈이야 지금. 자르반, 렐, 마오카이, 세주아니, 삐뽀, 바이 다 열렸어. 원딜은 캐틀, 자야, 잘랐으니까 칼리스타, 카이사, 아펠, 제리. 그치? 서폿은 레나타 잘랐으니까 이니시 서폿들 다 편하게 나올 수 있어. 라칸, 노블레스, 알리스타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LNG는 뭘 잘라? 럼블을 잘라. 럼블이랑 레나타 잘랐다? 우리는 탑에서 럼블은 무상성이라 그랬어. 럼블만 없으면은 탑다 이길 수 있다. 바텀도 근접 이니시 서폿 할 거고, 케이틀린만 아니면은 얘는 좀 비겁하지. 사거리가 너무 규격 외잖아. 정정당당하게 라인전 하면은 우리가 최소 반반 이상 가고 게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T1 입장에서는 럼블이 잘렸다? 아, 얘네 럼블만 아니면은 탑에서 자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탑에서 럼블로 견제를 못하는 와중에 제일 밸류가 높은 픽. 얘가 커서 사이드 미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싶은 거. 잭스 자르겠지? 잭스를 자르고, 지금 상황에서 뭐야? 니코를 제외한 모든 미드와, 그리고 정글은 밴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정글과 니코 뺀 모든 미드가 열렸어. 그리고 LNG는 정글 자르반을 1픽으로 가져올 거야. 이거는 실질적인 밸류도 그렇고 약간 중국 애들이 원래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 자르반은 이제 W에 개수가 붙은 거랑 지금 선혈 포식자 플러스 쇼진 요 아이템 빌드 때문에 떠오른 거라 그랬지. 자르반이 자체 체급이 높은 거, 그리고
자르반 안 가져오면은 T1에서 자르반 오리아나 같이 가져간다? 이거는 되게 좀 껄끄럽거든? 같이 주기 싫은 거. 언제나 무난하고. 이제, 럼블 잭스를 잘라놨기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중반에 자르반이 뭐 사이드를 커버한다거나 이럴 때도 엄청 크게 밀리진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좋은 카드가 많이 있는데 자르반 가져갔으니까 T1 입장에서도 얘네가 2픽으로 오리아나 가져가는 거 껄끄럽거든? 그래서, 그리고 오리아나는 언제나 선픽으로 가져갈 만해. 가져가도 좋아. 라인전 무난히 세고, 이제 상성이랄 게 별로 없지. 후반에 세공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다. 꽝! 한방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중반에 사이드 돌때 약간 압박이 있을 수 있어. 이제 바텀이 이제 타워를 먼저 깨고 미드 쪽으로 올라오면은 오리아나가 한 1코어, 1.5코어 정도 들고 10렙 정도에 사이드에 가야 되는 타이밍이 오잖아? 그때 럼블이나 잭스 같은 애가 와서 꽉 물면은 무조건 죽거나 플래시 빠져야 되거든? 그런 압박도 미리 짜려 있어. 여러모로 좋지. 그리고 이밴 말고 픽의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좋은 카드가 되게 10개 넘게 남아있잖아? 이럴 때선 픽을 박는 거는 언제나 그 포지션의 선수가 팀을 위해 좀 양보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밴픽 중에 픽의 과정은 좋은 걸 물어온다. 이것도 물론 큰 의미가 있는데 상대가 카운터 치지 못하게 양쪽 다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에서 걔네를 후픽으로 돌린다. 너네 뭐 하는지 보고 뽑겠다. 이것도 중요하거든. 요거를 딱 보면 어때? 아, 우리 하나 보고 우리 미드 후픽하면 되겠네. 그리고 오리를 얘네도 공 달고 들어오는 약간 정석조합처럼 하겠구나 생각이 들지. 그러면은 공 달고 돌진해 오면은 언제나 누가 제일 위험해? 원딜이 제일 위험해. 그러면은 남아있는 원딜 뭐 있어? 자야, 케이틀린 잘렸어. 그러면은 카이사, 아펠, 제리, 칼리스타 이런 애들 중에 제일 생존 좋고 밸류 좋은 카이사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얘네 미드 뽑았으니까 우리도 미드를 뽑아서 카이사는 가져오는 픽이고 미드는 후픽으로 카운터를 치면서 우리 아직 안 뽑힌 탑이랑 서폿을 약간 후픽을 보겠다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얘네도 돌진을 하는 조합이라는 거를 LNG가 캐치를 했으니까 너네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은 카운터도 칠수 있고 오리아나 상대로 라인전도 좋고 후반 밸류도 좋은 아지르 픽 좋아. 아지르 고르면 자르반이랑 시너지도 잘 나. 왜냐면은 아지르 이 토스하는 궁극기 스킬 콤보나 아니면은 좀 지속적으로 찌르는 각 요런 것들을 자르반이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거 아지르가 모래병사 3마리 세워놨는데 얘네가 뒤로 쭉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근데 대격변하고 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시너지가 좀 난단 말이야. 둘다 스킬 자체는 약간 좀 맞추기 힘든 고자 같은 면이 있는데 둘이 이제 좀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얘도 공속이 중요하잖아. 깃발 공속 이것도 무시 못해. 그리고 자르반 입장에서도 선혈 효진으로 탱킹이랑 쿨감을 올려서 기창 보호막을 계속 돌린다 그랬잖아. 이게 보호막이 돌면은 그게 곧 생존이기 때문에 기창을 더 돌릴 수 있고, 그러면은 상대를 띄우거나 때려서 상대를 좀 위협을 해서 나는 한 바퀴 더 보호막을 돌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는데, 아지르가 워낙에 모래병사로 지역 장악을 잘 해주니까 스킬 쿨이 1, 2초 남았는데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해줘서 약간 위협할 수 있는 이 자르반 입장에서도 이 일반 스킬의 현자 타임에서 도움을 많이 줘. 이거는 좀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피가 한 반쯤 남았고, 선혈은 이미 썼고, 스킬 쿨이 한 2초 남았는데, 얘네가 막 들어올라 그래. 근데 주변에 모래병사 한 두세 명딱서 있으면은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 그때 느껴지는 안도감. 그리고 스킬 쿨 벌어서 한번더 들어갈 수 있어. 아무튼 LNG도 시작이 유쾌해. 좋아. 어차피 좋은 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르반을 줬네, 아지르를 줬네, 카이사를 줬네. 얘네 안 주면 얘네 주는 거야. 니코 주는 거야. 뭘 줬네, 뭘 줬네. 그건 개소리라 그랬어. 경기 지고 나면 뭘 열어줬네. 연병들을 떠는데. 씨발, 밴 카드는 10개인데 좋은 카드가 20개가 넘는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글 미드를 서로 뽑았지. 오리아나랑 아지르 뽑았고, 자르반이랑 레 뽑았어. 이쪽은 원딜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T1이 결단을 한 거야.
원딜을 따라가고 너네 뭐 배하는지 보면서 맞춰가자. 이게 아니라 탑을 선픽을 박아버려. 너네 럼블 배네? 우리 잭스 배냈는데? 자르반 아지르? 오케이, 아트록스 딱 가왔다. 럼블 잭스 다친 시점에서 이걸로 다 반반 이상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 이거는. 탑에 남아있는 거 아직 흑인도 있고 악어도 살았어. 아트록스는 뺏어온다는 느낌보다 마지막에 뽑아서 우리는 보듀오로 밴픽을 완성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하고, 그걸 위해서 선픽을 뽑아서 약간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거야. 이렇게 빠르고 긴 돌진 조합, 자르반도 빠르고 길고 아지르도 빠르고 길잖아. 이런 돌진 조합이 셋이나 있으면은 이미 이 시점에서 얘네가 팔이 너무 길기 때문에 칼리스타는 못 뽑아. 칼리스타는 사거리가 525이기 때문에 얘네가 훅 들어오면은 그냥 찔려 죽거든. 그리고 카이사가 얘네는 딱 봐도 돌진 자체가 빠르고 길진 않잖아. 좀더 묵직하고 튼튼하지, 그치? 꽝 붙었을 때힘 자체는 이쪽도 밀리지가 않아. 공단, 렐, 아트록스는 얘네를 상회하거든. 근데 이쪽이 훨씬 더 기동성 있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칼리스타는 쉽지 않아. 요 시점에서 딱 알아야 돼. 칼리스타는 지금 1티어 원딜이지만 카이사 가져갔고, 캐틀, 자야 뺏긴 시점에서 얘네가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칼리스타는 배나지도 픽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씨발 밴픽 과정에서 보고 알수 있어야 돼. 그래야 밴픽만 끝나는 시점에서 밴픽을 하는 과정에 의도를 파악하고 밴픽이 어땠네, 좋았네, 나빴네, 뭘 간과했네, 밴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게임이 졌으니까 밴픽이 구렸다, 뭔 개소리야, 씨발. 아무튼 이 상황에서 칼리스타는 못 뽑아. T1은 아트록스를 탑 선픽을 해주고, 서포밴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레나타를 이쪽에서 밴을 하면서 우리 이니시 서포트 가져갈 거다. 그리고 이미 돌진 조합, 빠르게 들어오는 조합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어, 얘네가. 그러면은 거기를, 이 퍼즐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고성능의 돌진 조합, 억가하는 억가 서폿이나 돌진 서폿을 좀 막아야 돼. 그치? 여기서 억가 서폿이나 돌진 서폿을 안 막으면은 오리아나나 원딜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억가왕 노티를 밴을 한 거야. 이제 자야를 못하니까 이제 노티를 하면은 원딜이 무조건 뜨거든, 풍뢰 박히면은. 그렇잖아. 노티를 밴 해야지. 노틸 밴 했네? 그러면은 너네 서폿 센거 가져가서, 우리가 이거 레나스 잘라놨으니까 너네 노틸 밴하고 서폿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러는구나. 에헤이, 딱 알았다. 그리고 원딜을 지금 우리가 자야 케이틀린 잘랐고 카이사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 카드 뭐야? 칼리스타는 못한다 그랬어? 아펠이거든, 뚜벅이 아펠이거든. 너네 뚜벅이 아펠 하려고 노틸 자른 거지, 그치? LNG는 고로키 캐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아펠을 자르는 거지. 자야, 카이사, 캣을 얻고 남아있는 원딜 중에서 아펠리오스가 지금 제일 고평가받는 픽이니까. 근데 이게 함정 카드였던 거야. 아펠 잘라라, 원딜 많다 하면서 좀 유도를 했는데 아펠 밴이 나오지? 나와야지. 이거는 아펠리오스 밴을 하는 거야. 이거를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아펠 할게요라는 의도를 내비친 거거든? 아펠 바로 자르지. 이러면서 너네 원딜 없지? 지금 이러고 나면 남아있는 게뭐 젤이나 시비르 정도 남거든? 얘네는 확실히 맛이 떨어져. 시비르는 오히려 이렇게 기동력 좋은 애들을 더 궁으로 숟가락을 얹어주고 아싸리 후반으로 들어눕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시비르는 아니고 젤이도 아펠에 비해서는 좀 밸류가 떨어진단 말이야. 제리는 한번 기가 막히게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약간 전투에서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지속딜 측면에서 이제 무기 세팅이 잘된 아펠이 뒤에서 빠바바방 쏘는 거를 제리는 좀 따라가지를 못해. 제리는 약간 칼끝 위에 서서 딜을 해야 되는 거라서 화력은 좋은데 쉽지가 않다. 근데 아펠을 자르면서 LNG는 나이스 했겠지. 그리고 너네가 노틸 잘랐어? 아펠 하고 싶겠네? 아펠 자르고, 야, 서포 카드 별로 없는데 우리가 레나타 잘라서 이니시 서포 중에 좋은 거다 자르자. 그리고 우리가 남는 거 가져가자. 하겠지. 이제 여기서는 서포 자르는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LNG 입장에선 너네 할 만한 원딜 없지? 서포터 다 자른다 하면서 라인전 이겼다 하고 있을 거야. 레나타 잘랐다. 주먹질 하자. 챔피언들이거나 혹은 라인전 단계 때 스노볼 굴릴 때 챔피언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펠리오스 아래로 대시가 있다 기대는 좀 하고. 그렇지. 라칸 자르고 알리스타 잘랐네. 이 후반부 밴 과정은 뭐냐면은 너네가 레나타 잘랐다. 오케이 주먹질하자. 근데 노틸은 하지 마. 폭레 받고 달려드는 거 싫어. 자야 캐틀 카이사 잘렸고 잘리거나 먹혔고 너네 돌진이 빨라서 우리 칼리스타 못하겠어. 우리는 뚜벅이 아펠 할 거지롱 하니까 야 너네 아펠도 하지 마 하면서 자르고. 어? 이니시 서포 싸움? 좋아. 근데 라칸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얘네가 들어갔을 때 라칸이 받아쳐주는 면모가 좋단 말이야. 라칸이 막 이렇게 페로몬 팍 뿌리면서 쳐요 저 때리세요 하면서 막 하고 에어건 시키고 이거는 본인이 먼저 걸기보다 들어오는 걸 받아칠 때 기가 막혀. 그래서 불편하니까 라칸을 빡치니까 밴. 그러면은 T1은 얘네가 빠르게 길게 돌진하는 조합의 마지막 카드 뭐야? 알리스타 밴. 너네 달려드는 돌진 카드의 마지막을 뺏고 턴을 종료하겠다. 알리스타 밴. 이제 여기에서 알리스타 밴 막밴하고 T1이 픽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T1의 카드가 나와. 라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밴드다 보면 라칸 티어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려고 했. 여기는 이제 레나스 잘랐고 칼리사 잘랐고 카이사 가져왔으니까 우리 바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펠도 잘랐고 그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에서 T1의 카드가 나와. 세나. 일단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서포트 주제 원딜을 일방적으로 펴줄 수 있어. 레나타를 자른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근거리 서포트, 이니시 서포트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거리 600짜리 세나가 나와. 그리고 패시브 20스택마다 20씩 늘어나고. 아까 맨 처음에 캐틀 럼블 밴했을 때 탑바텀에서 엄청 쳐맞는 것만 아니면 다 이긴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 의도를 파악하고 패는 카드를 뽑은 거야. LNG는 아 씨발 했겠지. 아 카이사 좀 힘 실어줄 수 있는 거 뭐 없나? 센서포? 근데 탑 들어가는 챔프 뽑을 거고 아직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가정하에 정글도 들어가는데 원딜이 유틸포시나 딜서포트를 한다? 그러면 몸 들어가는 게 자르반이랑 탑이랑 둘이야. 그러면 누가 와도 공 달린 아트록스 레를 뚫어낼 수가 없어. T1 조합이 좀더 느리고 짧은 대신에 더 단단하고 세다 그랬잖아. 얘네가 더 빠르고 길게 쑤시고. 나머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라칸 잘랐어. 둘이 합심해서 다 같이 잘랐어. 없어. 라칸은 야 바텀 진흙탕 싸움 하는 줄 알고 본인들이 잘랐는데 여기서 세나를 다 뽑는 순간 아 서폿에서 같이 몸 넣어줄 친구가 없네. 레오나는 궁 쓰고 나면 그냥 무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폿을 해야 돼. 유티폿이나 딜폿은 안 되고 그나마 변수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거. 세나? 라인전에서 베스트는 세나 끌면 돼. 그리고 세나 탐켄치를 하면은 탐켄치가 CS 먹는 롤이잖아? 탐켄치도 끌면 돼. 어쨌든 탐켄치가 밥 먹는 포지션이니까 세나도 원거리 포지션이니까 끌면 잡는 거고. 근데 이러면은 딱히 궁합이 좋진 않아. 자르반 들어가고 아지르 들어갔는데 블리츠는 걸어가. 아, 이때 알리스타 같은 거 같이 꽝 들어가서 띄우고 해야지. 막 라칸 같은 거 들어가서 저요 제가 대신 맞아요 하고 막 매혹 팍 걸고 해야지 에어번 시키고. 근데 그 그림을 차단을 해버렸잖아. 이러니까 뭔가 좀 삐그덕대지. 그리고 얘네가 그웬을 뽑지 그치? 1, 2경기 그웬을 뽑는데 요거는 취향이 들어간 거야. 실제로 중국 애들은 고점 놓고 센 칼챔 같은 걸 좋아해. 피오라, 이레이, 키아나, 그웬 이런 게 인기가 많아. 작년에 T1도 뭐 RNG 그웬한테 빈 그웬 뭐밴안 했다가 뭐 엄청 욕먹고 그랬지. 근데 이 가위 여자가 왜 데스픽이 아닐까? 일단 얘도 딜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 Q로 싹둑싹둑 써는 거. W는 금연상이고 E는 짧게 돌진하면서 그냥 다음 평타에 추뎀 주는 거 그런 거고 완기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리고 얘도 돌진거리가 길진 않기 때문에 자르반 아지르에 훅 들어가는 조합이랑 궁합이 썩잘 맞진 않아. 그나마 완기하고 나면 엄청 세고 자르반이 캉 만들어주면 다 썰어 제끼고 특히 잘큰 다음에 뒤탭 타면 뭐 기본이 트리플이고 쿼드라키 따고 이러는데 얘가 잘 커서 사이드 밀면은 3코어 4코어 나오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마방이 200, 300이라도 썰려. 근데 그만큼 고점이 높으면 당연히 힘셀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픽이다.
나는 LNG의 시리즈 패배의 제일 큰 원인은 이 그웬픽이라고 봐. 그리고 T1의 마지막 카드는 닐라. 자, 여기에서 어제 결과를 모르고 뱀픽을 본다라고 쳐. 이거 보고 다들 한 소리 하겠지, 로라모 새끼들. 그치? 그리고, 야, 자르반 해주고, 뭘 주고, 뭘 주고, 야, 졌다, 뭘 열어줬네, 칼리스타 왜안 함, 이 지랄 했겠지. 암튼, 이건 굉장히 커. 야, 너네 들어와? 우리도 가만히 막고만은 안 있어. 너네가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틀어 막고, 카이사가 결국 누구한테 날아와? 원딜한테 날아와서 Q 바라락 써서 암살을 해버린단 말이야. 카이사 날아와? 그러면 나 평타 씻고 내가 찰싹찰싹 SM 플레이 하겠다. 닐라 W인가 그게 평타를 무시하는 잭스 반격 같은 스킬이거든? 그러니까 원딜이 들어와서 뭐 평타 써서 스택 쌓고 이거를 씻고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초반 닐라의 약점인 짧은 사거리를 서포밴에 많이 유도하고 사거리 긴 세나를 뽑아서 세나 견제로 보완을 한 거고, 카이사가 원딜 쪽으로 날아오는 거를 원천 봉쇄하는 픽이야. 이러면 카이사는 궁이 없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닐라가 먼저 궁 쓰는 거, 이 오리아나 공 같은 거, 충격파 같은 거, 이건 애매할 수 있어도 세나 속박이나 이렐 오리아나 CC에 연계로 넣어주면은 얘네 들어왔다가 한 번에 터지거든. 그리고 들어오는 박자도 이상하다 그랬잖아. 자르반, 아지르, 라칸이나 자르반, 아지르, 알리스타 같은 박자가 아니야. 자르반, 아지르가 먼저 들어오고 얘네는 돌진 거리가 느리고 얘는 빠르게 걸어와. 물론 얘는 장단점이 명확한 원딜이기 때문에 구마유시 숙련도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인게임에서의 플레이와 상황. 결과가 좋으면은 갓픽이 되는 거고 나쁘면 똥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닐라픽인 거야. 요것만 놓고 봐야 돼. 잘하면 갓픽이 되는 거였어. 일단 LNG는 좀 잘하는 거, 좋은 거 위주로 뻔하게 갈라 했어. T1은 내가 의도랑 우리 앞에 할, 이거를 노티를 막으면서 앞에 할 거지롱 해서 앞에를 얘네가 밴하게 만들고 세나를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닦아왔어, 이거는. 적당히 자르면서 살살 유도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좀 이상해 보이는 걸 섞었어. 예, 계속 젠지 KT 뱀픽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젠지 KT도 T1처럼만 하지. 어제 T1 졌어봐. 젠지도 잭스, 아지르, 렐, 마오카이, 아펠, 카이사, 럼블, 바이, 칼리스타 했었어. 지금 다시 보면, 이게 크게 나빴나 싶을걸? 최소한 그거 보고 지금 T1 거 다시 보면은 닐라 세나 묻은 걸더 이해 못할걸? 게임을 좀 봅시다. 스킵, 스킵. 경기 초반에 서로 입구 지키기. 서로 입구를 이렇게 지켜. 입구는 5개니까 라인별로 이렇게 탑, 정글, 미드, 보듀오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이라 그랬어. 시작은 1분. 항상 요 1분 무렵부터 상대 칼부 쪽 와드 받거나 상대 적정글 스타트 지점 와드 박는 게 여기서부터 스타트야. 왜? 1분에 박으면 1렙 와드가 2분 30초까지 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지점까지 볼수 있다. 이때까지 어디 안 보이면은 야, 여기 안 보인다. 2분 30초까지. 그러면 다른 데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 가능하니까. 이때 렐이 살짝 내려가면서 아트록스가 이쪽에 이제 LNG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와드 하는지 살짝 내려와서 봐주고 올라와. 렐은 미드 쪽으로 내려왔지. 여기서부터 이미 액션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1분 10초쯤에 오리아나가 들어가서 끝까지 보고 있는 아지르한테, 와, Q를 맞춰. 유성이랑 마순팔 뜯었어. 와, 대상형. 이때 LNG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장에 여기 와드를 박은 것도 아닌데 1분 10초가 넘어서 이쪽에 보고 있는 친구 견제를 해? 얘는 여기 와드 박히는지 끝까지 봐야 되거든? 이게 존나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 여기 박는 건 일단 상대 정글 동선을 체크하는 거지. 일단 뭐, 자르반 정글이니까 캠프 하나만 묶고 2렙 찍자마자 2렙 갱 찌르는 거.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일단 자르반이 이게 가능하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어. 그리고 2렙 갱을 배제하면은 여기 와드를 했을 때 2분 초반까지 이 와드가 거의 끝날 때까지 여기에 칼 붙이는 게안 보이면은 윗삼캠이겠지. 블루 쪽 삼캠. 그게 아니라 아래쪽 거를 먹으면 보이겠지. 그리고 뭐 버버두나 버눅버 같은 거에서 칼 부는 스킵하고 3렙을 찍고 카정이나 미드 바텀 찌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하이리스크고 와드 하나만 더 박으면 체크 가능하거든. 암튼 뭐 1분 10초가 넘었는데 우리가 깔짝거리고 여기 와딩을 하는지 정보를 보고 싶어요. 이제 LNG는 이게 방금 전까지 말한 게 와딩을 여기다 함으로써 얻는 효과야. 근데 와드를 받게 되면은 와드가 채택까지 와드가 빠지니까 한 4분 정도까지 미드는 와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박으면은 랠이 한 3분 좀 넘어서 두 번째 와드를 미드 근처에 박아줘야 돼,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첫 와드를 빠르게 쓰고 첫 귀환을 빠르게 한 다음에 렌즈 바꾸고 3분 30초에 바이기 써야만은 이런 선택지는 배제가 되지. 요까지가 기본이고 여기에서 강수가 들어가. 위치가 한 방에 이렇게 당기는 변수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울 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텀도 바텀이지만 결국 오너 선수로 보트가 와서 짱 선수에서 미드는 전환하는 라인전 경우가 시작하고 언제든지 가줄 준비를 하면서 레리 적 레드에 와드를 받고 레일한테 적 칼부를 매겨. 레일 Q 툭 쑤시는 거에 정글 몹 추뎀이 1렙부터 뭐 170인가 180인가 많이 붙어 있어서 두번 쑤시면은 새끼 칼부가 거의 죽고 칼부를 되게 쉽게 먹거든. 이거는 LNG가 약간 날먹 비슷한 거에 당한 거야. 미드가 미드에 서 있고 보티오가 안 내려가면서 정글에 힘 실어 주니까 자르반은 쫓겨가야지. 여기 와드 박았고 얘네가 이거 치는데 자르반이 레드 칠순 없잖아. 오케이. 생각을 하냐가 참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거는 레리 이 박은 와드고 얘네는 레이크가 내려갈라다가 레이크가 아차 싶은 거지. 당했다. 도전 승리가 아니라 상대 정글 위치만 찾아내도 그게 스노볼이 굴러갈 수자 있다는 이 거죠. 시점에서 서로 생각을 하는 거야. 렐은 칼부 내가 먹었으니까 자르반 쫓겨 올라간다. 자르반 본인 블루 쪽 적당히 먹고 내 위쪽 레드 쪽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르반이 올라감으로써 미드랑 탑이 초반에 약간 2렙갱을 포함해서 약간의 압박을 받는 거야. 바텀은 초반에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에 그리고 렌즈도 아까 들어가면서 여기 사람 있는지 체크하려고 돌렸거든. 라인에 늦게 가고 렌즈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정글의 턴을 몰아준 거야. 대신 적정글이 위쪽으로 갔고 우리 정글은 가까우니까 많이 편해지는 거지. 블루팀 바텀은 반대로 굉장히 불편해져. 왜? 블루팀 입장에서는 우리 정글이 여기 있거든. 저 멀리 정레드가 있거든.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해야 될것 이제 같습니다. 렐은 그래서 이렇게 소위 반응이 선택지가 나오는 여러 개 거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칼부를 먹고는 밀어내는 일단 내 블루 쪽 거는 캠프를 좀 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르반이 뭐 늑대 쪽 갔다가 본인 레드를 먹으러 오면은 아까 내가 박아놓은 와드에 보여. 아, 내 레드 쪽. 근데 여기 안 보이면은 올라간 거지, 그치? 자르반은 이거를 먹고 다시 이쪽에 와서 먹고 이러는 거는 동선적으로 너무 낭비기 때문에 그리고 칼부가 없잖아. 다 먹어도 나는 5캠인데 이 새끼는 7캠을 먹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자르반은 올라가야 돼. 자연스러운 위아래 갈라치기가 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이고 말한 늦게임백 가서 위아래 갈라치기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반이 올라가면은 언제 어디까지 뭐 먹고 액션을 취하는지 모르잖아, 그치? 본인 3캠 먹고 레드는 안 먹고 오리아나 찌를 수도 있고 아트록스 찌를 수도 있어. 3캠 먹고 레드를 먹고 쌍버프 단 상태로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친 척하고 2렙갱을 할 수도 있고 늑대만 먹고 2렙 씹고 레드 먹고 우리 거다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선택지가 많아. 그래서 오리아나가 요 칼부 어딘가쯤에 와딩을 해주는 게 좋아. 요렇게 해야 이 플랜의 완성이야. 이러면은 이제 보통 미드가 1분쯤에 이제 적칼부 쪽에 이렇게 와드를 한다 그랬잖아. 미드가 와드를 좀 늦게 쓰는 게 되지, 그치? 일반적으로 1분에 박아서 2분 30초에 꺼지고 3분 좀 넘어서 정글이 리필을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2분이나 2분 30초쯤에 박아서 한 4분 정도까지 오는 아군 쪽 와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보티오가 레일이 적칼부 먹는 걸 도와줬으니까 라인에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큰 손해가 아니야.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닐라니까. 덜 먹어도 레벨이 더 들어오니까. 그리고 세나가 원거리라서 블리츠보다 라인전이 훨씬 세고 늦게 가도 견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견제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와드를 하거든. 요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정상급 프로의 대회에서의 짜임새야. 씨발 이러니까 아마추어를 암만 잘하는 챌린저를 위해서부터 5명 끊어서 백날 들이박아 봐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시작한 지 2분도 안 됐는데 그냥 팀 차원에서 디테일이 달라. 본인 와드 좀 빨리 받고 라인을 좀 늦게 가고 이걸 위해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뭐다 카운터 치는 뱀픽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딜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LNG는 이미 좀져 있는 거야. 그리고 1분 50초 요때 미드 페이커는 어때? 포션을 빨고 있지? 둘다 도란딩이 2포션인데 스카웃은 딜교 상황 비슷한데 페이커는 포션을 빨아서 피가 더 많은 거야 이거. 페이커가 딜교를 더 잘한 게 아니야. 그리고 스카웃은 안 빨아. 이게 스카웃의 실수인데, 아까 자르반이 자기 쪽 캠프 몇개 먹고 우리 레드 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지.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한 칼부 쪽에 오리아나가 박는 와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잘 봐. 그리고 오리가 뒤돌아서 와드 박으러 가면은 아지르가 스카웃이 따라가서 때리고 여기 와드 박았다 핑 찍어줘야 돼, 그치? 작전 한번 그런 걸었고요. 플레이를 할 거야. 상대편은 위쪽으로 조금 움직이게 만들어줬습니다. 타자는 늑대 먹고 이르빈 상태에서 기창으로 바론 쪽벽 넘어서 T1 레드 쪽으로 바로 가네. 그리고 타잔의 이 경우에도 디테일을 아직은 T1은 모른다는 거야. 이거 먹고 블루 먹는지, 아니면 뭐 걸어와서 이거를 먹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3캠을 느긋하게 돌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르반은 항상 빠른 타이밍에 뭔가 하는 게 아닌가 긴장해서 넘어와서 다이렉트로 가네요. 예, 이걸 이렇게 먹고, 바텀은 T1 쪽이 조금 늦게 왔지만은 견제를 안 당하고 오히려 미니언이 더 많지. T1 쪽이 2레벨 먼저 찍을 거야, 심지어. 빠른 그리고 그 타이밍에 타이밍도 좀 이상해. 본인 걸 먹고 들어가면은 확실히 뭔가 좀 옵저버가 피해가 있을 클라스가 수 있어.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을 딱 잡아줘. 지금 잘 봐봐. 타이밍 템포로 들어간 거는 본인 요거 딱 걸로 잡으면은, 요거 잡으면은 2렙이 되거든. 2렙이 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미니언을 보면 이게 두 번째 웨이브 딜끼리 꽝 붙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근거리 하나, 원거리 4개가 남아있어. 원래는 원거리 셋만 남아야 되잖아. 첫 웨이브 다 먹고 두 번째 웨이브 근거리 3개를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2렙이 찍히는 시점에 마법사 셋만 남아있어야 되거든. 먹고 들어가면은 오너가 근데 침치러 왔을 때땅 그냥 하면은 이때 2렙이 찍혀. 왜? 닐라니까. 근데 근 1, 원 4가 남아있네? 그럼 뭐야? 첫 웨이브에서 근거리 3마리 잡고 마법사 2마리만 잡고 두 번째 웨이브에서 근거리 2마리만 잡았네. 원래는 6 플러스 3을 먹어야 되는데 5 플러스 2만 먹었는데 2렙이 된 거야. 세나가 팔이 더 긴데다가 선 2렙도 빨렸어. 이 바텀 듀오는 레리, 칼부 카정 치는 것도 도움을 주고 선 2렙 주도권도 잡고 라인전 단계에서 이미 엄청 이기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정글은 여기가 있어. 이 멀리가 있어. 지금 이 갈라행 이봇 듀오는 너무너무 불편해. 그리고 블루팀 봇 듀오도 여기 자기 작골 쪽에 와딩을 해놨잖아. 이게 좀 높은 티어에서 박는 와드인데, 이 블루팀이 칼부를 뺏겼고 나머지는 몰라. 레일이 우리 레드를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르반은 쫓겨났고, 이 블루팀 입장에서 아는 정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레드랑 작골까지 완전히 갈라치기를 하고 아래쪽 오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박아 놓는 거야. 2분 초반에 작골 먹는 게 보인다? 완전한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레일은 이거를 먹고 3렙을 찍고 다이브를 치는 거야. 왜? 여기 빅웨이브 쌓아서 보낼 거니까. 그러면은 비상, 미드 호출 상황에 따라서 탑도 텔 터줄 준비 난리 나는 거지. 왜? 자르반 여기 있으니까. 근데 2분 초반에 작골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칼부만 먹고 빠졌거나 칼부나 레드 먹고 빠진 거지,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안 먹었으면은 바위계 싸움을 할때 결국에 캠프를 4개나 5개밖에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바위계를 먹어야 최소 4렙이 되는 거고 어차피 3렙이겠네, 바위계 싸움 할 때는. 그러면 우리 정글이 집 갔다가 뭐 미드 합류해서 아래 바위계 싸움 하거나 이럴 때할 만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아, 적당히 먹고 올라갔구나. 레일이 지금 적 블루 쪽에 있겠구나. 자기 블루 먹겠구나 하고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어. T1은 아까 칼부 쪽에 레일 밀어주고, 여기 와드. 삼거리에서 나오는 쪽에 구마유시가 와드를 박아놨거든. 이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까지도 견제당할 수 있어서 예. 이 스카웃의 이 움직임은 페이커한테, 형, 자르반 어디 있는지 보려고 이쪽에 와드 하러 갈 거지. 가면 내가 때릴 거야. 형 가면 와드 핑 찍고 자르반 부를 거예요. 하는데, 이거 진작에 포션 빨았어야 돼. 내가 아까 포션 이야기 했잖아. 페이커는 지금 포션 없지. 두개다 빨았어. 포션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암튼, 페이커는 이때
보닝 칼프 쪽 올라가서 와딩을 하고 싶었는데 스카웃이 포션도 안 빨고 먼저 가면서 견제를 하니까 이거 계속 때리면 이득 좀 보겠는데? 너 손해 좀 보자 하면서 일단 때리는 거야. 이거 1렙부터 페이커가 디기교를 잘한 게 아니라 페이커는 진작부터 두개다빤 거야.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되돌려서 이때 뭐 1분 50초도 되기 전에 이때부터 페이커는 한개 빨고 있거든. 이 시점에 빨았어도 스카웃은 사실 빠른 게 아니야. 늦어. 그리고 아까 내가 돌리기 시작한 게 2분 16초 이 무렵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디테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라인전 디테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진짜 아는 만큼 보여. 이제 의문의 중국 오리아나장인 뭐 도파 같은 애는 나보다 조금 더 보겠지. 암튼 포션 이야기를 일단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포션은 체력을 15초 동안 채워줘. 그리고 풀로 채워주면 120 채워주거든. 이거는 고정값이야. 레벨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이120 채워주는 게 얼마나 크냐. 뭐 지금 체력이 750이니까 몇퍼 그렇게 하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 체력 120 포션을 풀로 빨면은 120 채워주는 게 3렙 점화 데미지가 110이야. 4렙이 130이고. 그러니까 3.5렙 점화 데미지가 포션 한 개야.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루비 수정 체력이 150이고. 포션 하나를 풀로 활용하면은 미리 빨아놓으면은 점화 한 개만큼. 루비 수정에서 루비 수만큼 이득인 거야. 생각보다 진짜 존나 빨리 빨아야 돼. 그래야 라인전에서 뽕을 뽑는 거야. 이 포션을 늦게 빠는 거는 뭐 천상계나 프로들도 가끔 하는 실수인데 그거를 근데 롤드컵 8강 무대에서 지금 스카웃이 했네. 결국 포션을 늦게 빨아서 쳐맞고 풀이 빠져. 페이커는 포션 두 개를 1렙부터 빠는 강수를 두고 내가 와드 박으러 가는 거 신경 쓰이지? 근데 너 계속 안 빠네? 하면서 살살 빨아들여서 풀을 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디테일이 많다 그랬잖아? 이때 오리아나 상태창을 보면은 이때 옵저버가 왜 오리아나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찍었겠어? 이거 보라는 거거든. 내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옵저버가 존나 잘한다고 감탄을 하는 거야. 이때 오리아나 유성 돌아. 뭐 마순팔은 데미지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유성이 돌아. 이 약간 요 대각선의 구도야. 요때 페이커가 Q, W, 유성 데미지 평타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 피가 쭉 빠지면서 스카웃이 이렇게 빼? 아니, 이렇게 빼지. 이렇게 빼면은 걸어서 뺀단 말이야. 추격도 못할 뿐더러 자르반이 와주면은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오리아나는 유성을 들고 있는 상태, 세게 때릴 수 있는 상태에서 안 때려. 안 때리고 뭘 하느냐. 한두 대 맞으면서 안 때리잖아, 지금. 그냥 걸어가, 안 때리면서. 안 때리면서 나 와드 박으러 갈 거야, 스카우사 하면서 가. 스카우스는 상혁이 형 와드 박으러 가네? 때려. 그리고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지고 걸어서 가기 애매할 정도로 이때는 풀 써야지, 그치? 벽 너머로 쓰, 이거는 벽 너머로 쓰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축을 맞춰서 때리는 거는. 이때까지 유성을 들고 여기서 쭉 걸어가잖아. 이제 때려. 결국 이거는 스카웃이 뭐야? 이 뒤늦게야 빠는데 이때까지 안 빠르 얘는. 여기서 맞기 직전에 빨기 시작하거든. 아차 싶었던 거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기 와드 핑 따위는 못 찍어. 이 수평 구도에서 유성 QW 해서 피를 쭉 빼버리면 이렇게 도망갈까봐 굳이 딜을 쉬면서 걸어가서 이렇게 각 잡고 때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부시를 박으면은 내가 밀고 있을 때 자르반이 뒤쪽으로 오는 거는 못 보거든? 근데 지금 일단 1.5분 정도 되는 거를 박으면 4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와드란 말이야. 근데 일단 여기 박고 얘를 때리는 게 와딩에서 허점이 생기는 거. 자르반이 요쪽으로 오면 안 보이잖아. 그거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풀을 빼고 이제 자르반이 올라가거나 칼부를 치거나 하겠지. 스카웃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포션을 빠는데 빠니까 쭉쭉 차지. 바텀은 또곧 3렙이 될 거야. 이게 닐라 패시브 때문에 엄청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 자르반이 칼부를 칠때요 정보를
사실은 레드팀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칼 붙이는 요쪽에 와드를 박았으면은 자르반 지금 CS 몇 개, 12개에 12개면은 3캠 돌았고 이거 우리 쪽뭐 자기들 거 하나 먹고 이렇게 왔나 보다. 근데 찍어 보니까 블루는 없네. 뭐 늑대 먹고 올라왔나 보다. 우리 칼부 먹는다. 요런 정보를 알고 싶은 와드를 박아야 되는데 페이커가 그 와드를 박으러 가는 길에 스카웃이 견제를 잘못해서 포션을 잘못 빨면서 견제를 하는 바람에 와드는 대충 받고 그거보다 훨씬 큰 미드 플래시 이득을 받지. 렐은 여기에 정 레드 쪽에 거의 1분 30초쯤에 박은 와드가 3분 와드가 끝날 때까지 자르반이 안 보이니까 지금 T1은 레드 팀은 이게 성공적으로 본인들 이렇게 칼부 쪽에 와딩을 못했어도 대충 이거 끝까지 살아있네? 얘 위쪽 먹고 우리 쪽 캠프 많이 먹나 보다. 그렇게 심증이 굳는 거지. 그러니까 렐은 요거 먹고 정 레드 내려가면 돼. 이때까지도 이걸 안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렐은 자연스럽게 아랫바위계까지 연결을 하게 되지. 결국에 렐은 이것도 먹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없어. 탑이 약간 힘들긴 한데 어차피 아트록스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Q 쿨타임이 2초씩 줄어든다 그랬잖아. 어차피 얘는 7, 8, 9렙 되면은 구도가 역전이 돼. 엄청 세져. 쿨타임 줄어드는 거 알면서도 당해. 뭐야, 스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 이러면서 쳐맞는단 말이야. 바텀 엄청 유리하지. 3렙 빨리 찍혔고. 얘는 3렙인데 얘는 아직 2렙이잖아. 이거 닐라 패시브 때문에 그런 거고. 렐은 이제 3분이 넘도록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 다 먹나 보다. 오케이, 갈라치기. 완전하게 하자. 하는 거고. 자르반 위치를 완전하게 캐치는 못하는 와드. 결국 아지르가 풀 빠지고 손에 많이 보고 먼저 집탐 잡고 버킷을 사고 그거 보고 오리아나도 마찬가지. 오리아나 버킷을 사고 렐은 지금 CS 20개 다섯 캠프 먹고 아랫바위계까지 연결하는 거고 자르반은 지금 본인 늑대 먹고 위 3캠 먹고 블루 먹고 있잖아. 아직 4캠이고 블루 치고 있고 동선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리스크도 컸고 이제 정글링도 느리고 예전처럼 그냥 크기만 한다고 한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꺼비를 안 먹고 지금 위쪽 바위계를 가잖아. 이것도 되게 큰 부분이야. 이거 좀 이따 말해줄게. 플래시 빼놨으니까 잠깐 위협하는 거고 자르반 윗바위계 먹고 오겠지. 지금 오너는 이제 CS를 경험치를 약간 같이 섭취하면서 4렙이 됐어. 24개. 정글 캠프는 캠프 하나당 CS 4개라 그랬지. 6캠을 먹은 거야. 예, 적칼부 시작해서 정레드, 본인 블루 쪽 3개, 그리고 바위계까지 6개를 먹고 미드 쪽에서 살짝 훔쳐 먹어서 4렙이 됐어. 근데 자르반은 똑같이 늑대 먹고 블루 먹 이제 이거 레드 쪽 3캠 먹고 블루 먹고 이거 먹었잖아. 3렙이지. 24개 6캠인데 3렙이야. 이거 바위계 경험치를 줄여서 그렇거든. 그리고 똑같이 6캠을 먹어도 이 두꺼비가 경험치를 많이 준단 말이야. 캠프마다 경험치가 조금씩 달라. 근데 지금 쌍버프 두르고 있고 탭 눌러보니까 CS 24개인데 3렙이네. 야, 얘 두꺼비 스킵했다. 오케이, 확인. 이게 T1은 정글 청소가 일단 깨끗하게 끝났잖아. 본인이 3개 먹었고 자르반이 3개 먹어줬고, 그치? 근데 LNG는 두꺼비 렐이 들어가서 안 먹었어. 작골 자르반이 안 먹은 거 확인했어 방금. 위아래로 하나씩 찌꺼기가 남은 거야. CS 보고 둘다 24대 24라고 판단하면 안 돼. 아직 첫 캠프라서 얘네는 먹어봤자 두 번째 젠 되는 거보다 경험치도 적게 주거든. 그리고 자르반은 계속 동선 최적화도 안 돼. 렐은 바텀 갈, 집 갔다가 바텀 갈때 이거 3개 먹고 갈게. 탑갈때 이거 3개 먹고 갈게 할수 있는데 자르반은 계속 2개 먹고 가고 1개 먹고 가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초반에 늦게 인베 가서 작골에 찔러주고 와드 두 군데 딱딱해서 정보 파악해서 오는 스노우볼이야. 그리고 시간을 좀 되돌려 보면은
아까 뭐 요런 시점에서 정글이 3렙 찍는 타이밍 있잖아. 자르반이 위쪽으로 쫓겨나서 우리 쪽 레드 쪽 적당히 먹고 있겠거니 요렇게 힘증을 하잖아. 요때 위험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은 자르반이 이렇게 레드 먹고 3렙만 찍은 상태에서 바텀 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돌아와서 뒤통수를 찌르는 거야. 왜? 우리가 랩업이 더 빠르고 세나도 있으니까 늦게 가더라도 편하게 라인을 푸시하고 있을 거거든. 실제로 그랬잖아. 그거를 이 상황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까지 봤기 때문에 아까 구마유시가 여기 푸시해주고 찔러주고 내려가는 길에 삼거리에서 나오는 요기다 와드를 박은 거야. 이게 정상급 프로의 판짝이고 디테일이야. 이런 게 보이고, 아까 뭐 유성 있는데 안 치고 이렇게 자리 잡는 이야기 했잖아. 그리고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와드 받고, 그리고 선 2렙 먼저 잡는 거, 미니언 남아있는데 먼저 잡는 거, 이런 거, 옵저버가 잡아주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디테일의 플레이에 감탄을 하고, 옵저빙에도 감탄을 하는 거야. 유남쌤? 와, 이게 뱀픽이랑 2분 30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50분이 넘었어.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씨발.